환경 공부해보면 참 중중중중중중중중중 중아이라 할까봐 중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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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하다. 법문 중첩은 여 운기장공이라 그랬지. 또 법문이 중첩, 중중중중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열의 출연품 상근, 그 다음에 이세간품 다음 달에 이제 이세간품 1권을 받게 되겠는데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운흥 이백문에 병사 이천답이라 구름이 일듯이 200가지의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보 그걸 다 외우고 어떻게 또 낱낱이 답을 다 해요. 또 답을 하는데 오냐 잘 됐다 하고 2천 답을 해버려. 한 가지 질문에 10개씩 답을 해버리니까 운흥 200문에 병사 2천 답이라 그 법문이 이제 중중중중중중 해서 그 여름날 구름이 일듯이 그 인도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봐야 실감이 나지.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이제 평원이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몰려올 때 우기에 구름이 몰려올 때 땅에 닿을 듯이 손을 뻗으면 구름이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몰려와 막 무염 무염 몇 겹인지 몰라. 여 운기장공이란 마치 구름이 저 하늘에서 막 무엿무엿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화엄경 본문은 되어 있다. 아, 표현 참 잘했죠. 과연 청양스님이라. 이 보현문의 사문이라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문에 들어가서 보살행을 내어서 자제한 지혜로서 일념경의 한생각 사이에 무량 재불 국토에 널리 들어가. 오래 뭐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할례 없는 재불 국토에 널리 들어가서 일신이 수용 무량 불찰하고 한 몸이 할례 없는 불찰을 수용하고 일다무회죠. 아까 일다무회는 등 허실지 천등이라 무량 불찰을 수용하고 내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100명, 200명을 다 수용하고 다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고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악연, 아예,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사이에 이제 틈이 좀 생겨서 그렇지 못하는데 도로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바로 화엄경 운동이라 화엄경의 견해를 딱 이렇게 던져놓고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소견을 가졌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된다. 획능 음정 불국토지 하야 능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지혜를 얻어서 항상 지혜로서 무변 재불 국토를 관견 잘 살펴서 영원히 이성의 마음을 발기하지 일으키지 아니하며 이성을 성문영각 소성들을 배척을 하면서 또 수용하고 수용하면서 이렇게는 또 이제 배척하고 근본적으로 대성불교는 소성불교를 배척합니다. 배척하면서 이제 감싸죠. 사실은 거기서 회심하도록 하는 거죠. 또 무착무박해탈심으로 보현의 방편행을 닦아서 지혜 경계에 들어가서 열애가에 태어나서 보살도에 머물고 불가설 불가설 무량 부사의 수성심을 구족해서 불가설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부사에 의한 수승한 마음, 수승한 마음을 구족해서 무량한 원을 행하되 미정 휴식해서 일찍이 휴식하지 아니했어. 삼세일체 법계를 요지하며 환하게 다 알며 무착무박해탈심으로 보현의 청정법문을 성취해서 일모단 양처에서 한 털끝 정도 되는 곳에서 진허공 변법계 불가슬 불가슬 일체 국토를 다 포용하고 지인법계 지인호공 변법계 불가설 불가설 일체 국토를 다 포용한다. 한 털의 끝에서 우리 흔히 그러죠.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죠. 그건 어째 또 시편문으로 이야기하면 광엽자재 무해무이라. 광엽자재 넓고 좁고 넓은 것이 자유자재해. 본래 그렇게끔 존재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는데 언젠가 그걸 망각하고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죠. 그걸 이제 또 청량스님은 광대적 입어 무관이요 넓은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사이가 없는 정도의 작은 곳에까지 그 넓은 것이 그 사이가 없는 작은 것 안에도 들어간다. 그야말로 인허진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를 불교에서 인허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하고 가장 가까운 먼지 그랬어요. 허공하고 가장 가까운 그 다음은 바로 허공이야. 뭐 요즘 과학계에서는 무슨 분자니 원자니 뭐 온갖 뭐 퀵스니 뭐니 새로운 용어 자꾸 그게 이제 작은 물질로 이렇게 봤다가 거기서 또 그게 분화가 될 수 있고 더 작게 될 수 있으니까 더 작은 것의 이름을 또 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별별 이름을 자꾸 지어내요. 근데 참 불교에서는 일찍이 인허진이라 그랬어. 인허진 그 다음에는 없는 거야. 허공이라. 참 완벽한 표현이라. 그런 데까지 이 광대한 것이 광대한 세계가 다 들어가. 그 안에 그렇게 작은 것 안에 인허진 안에 광대한 세계가 다 들어가. 또 진모 포랍이 무해라. 먼지 큰 작은 먼지가 무해. 그 바깥이 없는 것까지도 다 에워싼다. 그래서 바깥이 없는 것. 우주가 뭐 끝이 있다고 요즘 과학자들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아직도 저 다중 우주 끝에 뭐가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 그 다음엔 또 뭔데? 우주를 에워싸고 있다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계 억만 개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범위를 설정했다 하면은, 그러면 에워싸고 있는 그 바깥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억만 개의 은하계를 내 주먹만 하게 했다고 하면은, 주먹 밖에 또 이제 이 공간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해라 그래서 밖이 없다. 바깥이 없다. 가장 큰 것을 바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 그러니까 툭 터진 깨달은 사람의 표현하고는 세상 사람들의 그 머리로 망상으로 짜낸 표현하고는 천양지차지. 그런 먼지가 작은 먼지가 그런 바깥이 없는 것 정도로 큰 그런 것까지도 다 에워싼다. 그게 넓고 큰 것이 자유자재하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그렇게 살도록 우리 존재는 본래 그렇게 살도록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저 수용을 못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냥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그저 자기 그 뭐요 전부 주장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계산에 이해가 맞아떨어지느냐 이해가 안 맞느냐 전부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날 날이 없는 거지. 끝이 없죠. 그거는 보현방편의 사문이라. 어디야? 다 했어요 그 달락?
스승은 마음을 구족해서 한량은 원을 행하되 일찍이 휴식함이 없어서 삼세 일체의 법계를 요지하며 무착 무박 해탈심으로 보현 청정 법문을 성취해서 일모단체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일모단체에서 지인법계 지인허공 변법계 불가설 불가설 일체의 국토를 다 포용해서 계사 명견하고 다 하여금 밝게 보고 일모단체 일모단의 한량 그 양의 곳에서와 같이 변법계 허공계 낱낱 모단의 양체에서 모단 트럭급 그곳에서 시력 여시 아니라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특정한 모단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맞는 말이죠. 모든 모단에 다 변법계 허공계를 다 애워서 하는 거지. 무에 바깥이 없는 정도로 큰 것을 다 애워서 할 수가 있다. 보현방편의 사모이라 무창무와 해탈심으로 보현의 심심방편 깊은 마음의 방편을 성취해서 일념심 가운데서 한 중생의 불가설 불가설급 염심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내지 일체 중생의 그러한 급의 염심을 나타내며 불가설 불가설 급입니다. 그러한 급의 염심을 나타내며 또 무창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의 회양행 방편지에 들어가서 한 몸 가운데서 다 능히 지인법계 불가설 불가설 신을 몸을 포랍하되 애워싸되 중생계가 일찍이 증감하는 바가 없고 그렇죠. 그래 돼야겠지. 한 몸과 같이 내지 주변 법계 일체 신에도 법계 두루한 일체 신에도 시력 여시하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 대원의 방편을 성취해서 일체 상도 심도 견도 일체 생각의 잘못된 것 마음이 잘못된 것 견해가 잘못된 것을 사리하고 다 버리고 일체 재불 경계 널리 들어가서 재불 허공계 등 청정 법신이 상호 장엄한 것을 상견 항상 보고 실력이 자제하여 항상 묘음으로서 계시하고 연설하기를 무에 무단하여 걸림도 없고 끊어짐도 없이 해서 연기 문자로 그 법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 여설 수지호대 설한 것과 같이 받아 가지되 열애신엔 무유소등이 요무소등이나 열애신에는 마침내 얻은 바가 없나니라. 그 다음에 보현 지위의 유언이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보살지에 머물러서 일념 가운데 일체 세계에 들어가는 한순간에 일체 세계에 다 들어가 소위 앙세계 하늘로 우러러보고 있는 세계 앙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가 모두 앙세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복세계 요건 이제 벌집 같은 거는 이제 엎어져 있죠. 벌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가지고 있으면 이제 물론 이제 옆으로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개 밑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게 복세계가 됩니다. 또 불가설 불가설 시방망 일체처 광대세계 라 그런데 들어갑니다. 인다라망 분별 방편으로 인다라망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제석천 그물과 같이 전부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별 방편으로 보분별 일체 법계하여 일체 법계를 널리 분별해서 그렇죠. 어떤 정보든지 그 정보는 다른 것 정보하고 전부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돼 있고 해서 종종 세계로서 한 세계에 들어가고 또
불가설 불가설 무량 세계로서 한 세계에 들어가고 일체 법계 소 알림 무량 세계로서 한 세계에 들어가고 일체 허공계 소 알림 무량 세계로서 일체 허공계에 알립한 한량 없는 세계로서 한 세계에 들어가되 또한 알립한 그대로 그 안정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무너지지 아니해서 파괴되지 아니해서 다 하여금 명견 환하게 보게 하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보살의 행운을 수습해서 부처님의 관정을 얻고 일념 가운데서 방편지에 들어가서 중행 지보 여러 가지 행의 지혜의 법에 안주함을 승마해서 신령요지 일체 재상하나니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능히 요지하나니 그 생각이 쭉 나열됩니다. 소위 중생의 생각과 법생각, 찰상, 방상, 방향이죠. 이런 것은 불상, 세상, 업상, 행상, 계상, 해상, 근상, 시상, 지상, 번뇌상, 청정상, 성숙상, 견불상, 부처님을 칭념하는 생각, 전법륜상, 문법요해상, 또 조복상, 무량상, 출리상, 종종지상, 무량지상, 보살요지상, 보살수습상, 보살삼매상, 보살삼매기상, 보살성상, 보살괴상, 보살몰상, 보살이 돌아가시는 상, 보살생상, 돌아가셔서 저쪽에서 태어난 생각, 보살의 해탈상과 보살의 자제상과 보살주지상과 보살경계상과 급성계상, 급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상과 명상과 암상과 주상과 야상과 반월상, 일월상, 일시상, 일세 변이하는 상과 거상과 내상과 주상과 좌상과 수상과 교상과 여시 등 상을 일념 가운데 다 능히 요지해서 일체 상을 떠나서 분별한 바가 없으며 그런 상은 어떤 상이라 하더라도 그건 망상이니까 그래서 일체 망상을 다 떠나서 분별한 바가 없으며 일체 장애를 끊어서 무서워 집착하고 집착하는 바가 없고 일체 불지가 충만 기심하며 모든 부처의 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하며 일체 불법으로서 그 선근을 키워서 모든 열애로 더불어 등동 일신하며 동등하게 한 몸이 되며 일체 재불지 소섭취로 섭취한 바로서 이구청정하며 이구청정 때를 떠난 떠나 청정하며 일체 불법을 개, 수, 수학하여 다 따라 수학해서 피안에 일어나니라. 보현대지의 사원이요.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현행을 닦아서 대지보, 큰 지혜의 보배를 내서 난난 마음 가운데서 무량심을 알아서 그 의지한 바를 따라서 따르며 그 분별을 따르며 그 종성을 따르며 그 소작을 따르며 그 업용을 따르며 그 상상을 따르며 그 생각 사각 생각으로 느끼는 바를 따르며 종 따라서 가지가지가 부동한 것을 미불명계하며 밝게 보지 아니함이 없으며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대원 지보를 대원의 지혜의 보배를 성취해서 한곳 가운데서 무량 불가설 곳을 알고 한 곳과 같이 일체의 곳에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 행업 지지를 수습해서 행업의 지혜의 땅을 수습해서 1업 가운데 한 가지 업 가운데 능히
무량 불가설, 불가설 업을 다 알고 그 업이 각각 가지 가지 인연으로 짓는 것을 명요지견하고 밝게 보아 알고 일업과 같이 한 가지 업과 같이 일체 업에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며 업의 문제도 자주 등장하죠.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지제법지 모든 법을 아는 지혜를 수습해서 한 법 가운데 불가설 불가설 법을 알고 한 법에서 그렇게 알고 일체 법 가운데서도 일법을 아는 것 일법을 알아서 이와 같이 모든 법이 각각 차별하며 장애가 없어서 어김도 없고 집착도 없는다. 보현 문설의 이원이라.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살행에 머물러서 보현 무의 이근을 갖추고 갖춰서 한 은음 가운데 이근을 갖췄으니까 걸림없는 이근을 갖췄으니까 한 말 가운데서 불가설 불가설 소리를 알아서 무량무변 종종 차별에 집착한 바가 없고 한 은음에서와 같이 일체 은음에도 시력 여시하며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지혜를 닦아서 보현의 행을 일으키고 보현의 땅에 머물러서 일일법 가운데서 불가설 불가설 법을 연설하되 그 법이 광대에서 가지가지로 차별함이라 교화하고 수습하기를 불가사의 방편으로 상해서 한량없는 때와 한량없는 일체 시간에 모든 중생들의 소유 욕해 있는 바 욕해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 또 일체 중생의 이해를 따라서 수근 수시하여 근기를 따르고 때를 따라서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위하여 설법하되 한 묘음으로서 불가설 도량 중에 무량 중생으로 하여금 실계 환익케 하며 모든 대중들이 다 환익케 한다. 일묘음으로 불가설 도량 중에 무량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익케 한다. 그전에 열반하신 무진장 스님 참 설법 잘했거든요. 참 그 스님 설법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나무 앞에 나가가지고 그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참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저 우리보다는 뭐 상당히 연세가 많지만은 법무사 강원에 어릴 때 같이 있었어요. 그 누더기 차 있고 어디서 구했는지 파카 만년필 그때 구경하기도 어려운 파카 만년필 다 꽂고 누더기 입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인해달라고 좋은 개선 적어달라고 하면 착 적어주기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법무사 안내를 그때는 사찰에서 스님들이 꼭 안내를 다 했어요. 관광객에게 안내를 다 해서 시간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런데 그 스님은 혼자 독사지에 안내를 설법 연습한다고 사람들 오면 그때 뭐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도 않았거든. 오면은 한 팀 다 해가지고 안내 쫙 해. 그래 설법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야. 범사 강원에 있을 때 그걸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그리고는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또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도 모으고 두 사람도 모으고 세 사람도 모으고 거기서 또 설법 연습을 한 거야. 그것도 몇 년 했어. 그리고는 또 이제 부산서 대구로 대구서 서울로 서울의 파고다 공원에 가서 몇 년을 연습했어. 아 대단한 분이야. 그래 과연 무진장이라 그렇게 연습하고 공을 쌓아가지고서 최고 설법자가 된 거예요. 그 파우더 공원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설법 연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아요. 나도 조계사에 가면은 항상 그 스님 방에는 들어가 가면은 아주 반가워하고 책도 뭐 준비한 게 있으면 주고
그런 사이라. 그래서 아, 잘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법도 잘하고 그 설법 잘하려고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또 그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어떤 현실감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그 스님 법문의 특징이, 난 아주 좋아하는 법이, 한 번도 경전을 그 배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주제만 가지고 한 적이 없어. 항상 경전을 들고 올라가는 거야. 들고 올라가가지고 경전 읽고 경전 거기에 있는 것을 현실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육조단경 좋아했고 유마경 좋아했어, 그 스님이. 예. 걸핏하면 유마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육조단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 대단한 분이죠. 그래, 그보다 더 좋은 그 설법 교재가 없는 거예요. 경전보다 더 좋은 설법 교재가 없는 거야.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세상 책 뭐 좋다는 책 다 알고, 있으면 또 일찍이 또 일제시대 때 살아가지고 이래도 잘해. 그리고 일본 책도 몇 가지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절대 뭐 세속적인 그런 소리 안 해. 그저 경전과 어록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신심 없는 사람은 불자들 모아놓고 불교 이야기할 시간에 딴 이야기하고 자빠졌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부처님 밥 먹었으면 부처님 말씀을 해. 지가 몰라도, 아,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다 깨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래, 이제 신심이 없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다른 세속적인 소리 그거 준비해가지고 가서 한다. 아, 안타까워 죽겠어. 그럼 밥값을 내놓든지, 세속 이야기 하려면 밥값 내놓든지, 교육시킨다고 사람 잔뜩 모아가지고, 무슨 공자, 맹자, 두보, 무슨 뭐, 200, 이소경, 이런 거나 억지로 샀고 그러면 안 되지. 아, 부친 밥을 먹고, 그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럼 밥값을 내놓고 하든지, 그러면. 절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 부처님 밥을 먹었으면, 부처님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초발심 자경문이라도 가지고, 경어스님 같은 이들이 천하의 명문장 가고, 천하의, 읽지 아니한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머리에 뛰어난 노래가인데, 죽을 때까지 초발심 자경문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신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발심 자경문, 발심장 부 재불 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 신심이 빠져버리면 막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돼, 신심이 빠져버리면. 그래, 신을 바탕으로 두는 것입니다.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지혜를 닦아서 보현의 행을 일으키고 보현의 땅에 머물러서 낱낱 법 가운데서 불가설 불가설 법을 연설하되 그 법이 광대해서 가지가지로 차별합니다. 교화하고 습수하기를 불가사의 방편으로 상해서 한량없는 때와 한량없는 시간에 모든 중생을 중생의 있는 바 욕해를 따라서 근을 따르고 때를 따라서 불음성으로서 위하여 설법호되 한 묘음으로서 불가설 도량 중에 물량 중생들로 하여금 계실 환희케 하며. 내가 이제 요 단락에 그 스님 그 문장 스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잠깐 이제 딴 길로 갔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늘처럼 우러러 보이는 그런 위대한 스님
근데 내가 물었어. 스님 설법하면은 몇 퍼센트가 스님 법문에 환희심 내고 수긍하고 몇 퍼센트는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스님은 혹시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청중들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무국에다가 그런 거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 조사하고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난 조교사만 가면 그 스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 한번 그 물었다고. 그 전에 그 저기 저 새마을 교육 그 한참 할 때 그때 내가 새마을 교육 그 봤는데 무진장 스님이 특별 강사로 또 왔어. 그런데 또 다니면서 했거든. 워낙 잘하니까 특별 강사로 왔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참 잘했어. 그런데 문장 스님 그 강의는 별 거야. 거기에 제일 감동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강의가 누구의 강의인가 하면은 시골에 자기가 경험한 그 농민들 아주 진솔한 이야기 말도 앞도 뒤도 없어. 근데 경험한 이야기만 뚜벅뚜벅 그냥 한 시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그 가슴에서 우러나고 자기 그 피부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감동이 있는 거야. 설득력이 있고 제일 그 환영을 받더라고. 근데 문장 스님인데 그걸 내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무슨 사무국에다가 그걸 한번 조사해서 뭐 알아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봤다는 거라. 내 설법이 몇 퍼센트가 감동하는가 물어봤더니 3분의 1만 감동하면은 아주 만족한다는 거예요. 반이 안 된다는 거야. 반이 안 돼. 이 가운데도 뭐 그 내 이 환경 갖다 놓고 이거 하지만은 반만 그 마음에 감동하고 아 그거 괜찮다 괜찮다 해도 그건 이제 큰 성공이라는 거라. 반만 해도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어디 주제를 가지고 어느 그런 데 가서 강연하면은 반 벌써 3분의 1은 입에서 피피 그 바람 새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자기인데 완전히 반기를 든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3분의 1은. 그래, 한 3분의 1은 그냥, 그저 그렇고, 한 3분의 1은 상당히 수긍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3등분 해서 보면 된다는 거라. 아, 스님 설법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더라도 아마 그럴걸.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인연이 안 맞거나 지 배짱이 안 맞거나 지야 뭐 어떤 지금 당장의 기분이 뭐 다르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상당히 수긍하는 입장이고 한 3분의 1은 반대의 견해 아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뭐 그 어디 가서 설법하고 강의할 때 청중이 다 호응 안 하더라도 절대 낙심할 거 아니라 뭐 의뢰 안 하는 걸로 뭐 10명 가운데 뭐 두세 사람만 있어도 아 그 정도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계실환이 다 그랬어요. 한량 없는 중생으로 불가슬 도량 중에 한량 없는 중생이 다 환희케 하며 그랬습니다. 일체 열애서의 무량 보살이 충만 법계하여 법계에 충만해서 스승한 뜻을 세우고 광대한 견해를 내어서 구경에 일체 재행을 요지해서 보현의 땅에 머물러서 설한바의 법을 따라서 염념 가운데서 다 능히 깨달아 들어가서 한 찰나 가운데서 무량 불가설 불가설 대지혜의 무더기에 무더기를 증장시킵니다. 미래급이 다하도록 이와 같이 연설해서 일체 차례 수습 광대 허공 등행하여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은 행을 수습해서 원만하게 성취하느니라.
보현의 요지 재건의 일원이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 재건의 행문을 수습해서 대행왕을 대행의 왕을 이루어서 낱낱 근 가운데서 다 능히 한량없는 재건과 한량없는 마음의 즐거워함과 불가설 경계의 소생 묘행을 다 능히 요지하나니라. 환하게 하나니라. 보현의 미세 지법덕이라. 미세하게 법을 아는 덕이라. 지 세간법의 미세 지혜라. 세간법을 아는 미세한 지혜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 대회향심에 머물러서 보현행 대회향심. 우리가 회향회향 하는 말을 많이 보아왔는데 여기는 보현행 대회향입니다. 대회향심에 머물러서 득색심 미세지와 색의 심 미세지와 신심 미세지와 신에 대해서 미세하게 매우 미세하게 아는 지혜 그런 뜻입니다. 찰심 미세지와 겁심 미세지와 세심 미세지와 방심 미세지와 시심 미세지와 수심 미세지와 업보심 미세지와 참 업보심 미세지 업보 제대로 자기 업도 자기 어떤지 그 제대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업보심 미세지와 청정심 미세지를 얻어서 얻을 득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등 일체 심 미세지를 일념 가운데서 다 능히 요지오되 마음에 공포함이 하지 아니하여서 아니하며 마음에 미혹도 하지 아니하며 불란 불산하며 어지럽지도 않고 흩어지도 아니하며 탁하지도 않고 용렬하지도 아니해서 그 마음이 일련 귀심 일련하고 하나의 사실에 아니면 하나의 일이나 사물에 반연하고 심선 적정하고 마음이 잘 적정해 화두하면 뭐 화두 일념이 딱 한 가지 화두가 딱 되면은 그야말로 마음이 잘 적정하겠죠. 기도를 하든지 또 심선 분별하고 마음이 잘 분별하고 심선 안주하느니라 마음이 잘 안주하느니라 또 지중생체 미세 지혜라 심미세 지혜죠. 사실은 심자가 다 있습니다. 중생치를 아는 심미세 지혜 그런 뜻이죠.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살지에 머물러서 보현행을 닦되 무유해군하여 게으름이 없어서 능히 일체 중생 취심 미세지와 일체 중생의 취 갈래죠. 뭐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선도 아소라 등등 그런 갈래들입니다. 그런 갈래들의 심 미세지와 중생 사심미세지, 중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아주 매우 미세한 것과 심미세와 중생 생심미세와 죽음이 있으니까 생이 따라오네요. 심미세와 중생 주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심미세와 중생 처심미세, 어디에 사느냐 하는 처소의 심미세, 중생 품류 심미세, 중생의 품류가 여러 가지죠. 거기에 대한 심미세. 중생 경계 심미세와 중생 행 심미세와 중생 취, 중생이 취하는 것의 심미세와 중생 반연 심미세. 참, 중생 반연도 참 가지각색이죠. 각자 취향 따라서 반연하는 바가 달라요. 그 전에, 전국 체전이 열렸을 때, 어떤 스님들이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색 찬란한 여러 가지 그 풍경 그런 것을 보고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양이 있었나 그래. 음악만 듣느라고 모양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중생 반연심미세.
각각 업 따라서 반영하는 바가 그렇게 다 다릅니다. 여시 등 일체 심미세를 일념 가운데서 신령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보살 행덕을 아는 미세지혜라. 무착 무화 개탈심으로 심지락 깊은 지혜의 뜻의 즐거움을 세워서 보행을 닦아서 일체 보살의 종초 발심으로 처음 발심함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닦는 심미세와 보살 주처 심미세와 보살 신통 심미세와 보살 유행 심 무량 불찰 무량 불찰의 보살의 유행하는 심미세와 보살 법광명 심미세와 보살 청령 안 심미세와 보살 성취 수승심 수승심을 성취하는 심미세와 보살이 일체 열의 도량의 왕에 나아가는 도량 중에 나아가는 심미세와 보살의 다란이 문 지혜의 심미세와 보살의 한량 없고 두려움이 없는 지혜의 일체 변제 장 연설 심미세와 보살의 한량 없는 삼매상의 심미세와 보살의 견 일체불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는 심미세와 보살의 심심삼매지 심미세와 보살의 대장음 삼매지 심미세와 보살 법계 삼매지 심미세와 보살 대자재 신통 삼매지 심미세와 보살의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광대한 행으로 주지하는 삼매의 지혜 심미세와 보살의 출생 무량차별 삼매지 심미세와 보살의 일체 세불 전에 출생해서 부지런히 공양을 닦아서 항상 사리하지 버리지 않는 삼매지심미세와 보살의 일체 심심광박 무장무의 삼매를 수행하는 지혜의 심미세와 보살의 일체 지지와 구경 일체 지지와 주지 행 지지와 주지 행의 지혜의 지와 대신통지와 결정의지와 결정적인 뜻의 지위에 이의 삼매 가림을 떠나는 삼매지 심미세를 저 앞에서 능지 능이 알아서 첫 줄 끝머리에 있었죠. 그 단락 첫 줄 끝머리에 있는 것을 여기서 새깁니다. 이 환견 이래요. 글이 그것을 능이 알아서 이와 같은 등 일체 심미세를 신령 요지하나니 다 능히 요지하나니라. 그래서 화엄경을 뭐라고? 장대화엄이라고 하나? 긴 장대처럼 문장이 그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한참 숨을 한참 쉬고 나야 저 위에 글자를 갖다 새길 정도로 그래도 이걸 이제 한 호흡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